기획 PD 일에서 제가 부족한 것들, 고민되는 지점들 그런 게 되게 평소에 많았는데 좀 때마침 되게 이제 컨텐츠 기획, 영화 기획 이런 쪽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. 제가 부산영상위원회에서 기획개발이 당선이 돼서 그 작품을 영화를 만들었어요. 그 작품이 레드카펫이라는 작품인데 사실 그때 당선된 그 지원이 마음적으로 엄청 힘이 돼서 사실 그때 제 경험 때문에 분명히 지금도 저 같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저는 당연히 내려와서 강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기획 개발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경험이 봐라 나도 영화 만들었으니까 너네들도 여러분도 반드시 영화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부산영상위원회 신진작가 멘토링의 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돼서 그게 첫 단추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부산에서 계속 영화를 할 수 있게 됐고 부산에서 결국 장편 영화를 촬영까지 하게 됐고 제 주변 저희 이제 영화과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 사업하면서 엄청 추천을 해서 지금 제 지인 중에서는 두 명이 이미 신진작가 멘토링에 참여를 하고 있고 했었고 저는 엄청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.